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Bird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Bird는 새라는 뜻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Bird, bird. 이번에는 bird cage입니다. 새장이란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Bird cage, bird cage. 자, 이런 거를 bird cage라고 하죠. 이번에는 seabird입니다. 바다새죠. 발음 들어보세요. Seabird, seabird. 바닷가에 사는 새들을 seabird라고 총칭을 합니다. 참고로 갈매기는 seagull이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Seagull, seagull. seabird는 갈매기 포함해서 바닷가에 사는 모든 새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seagull은 갈매기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hummingbird입니다. 벌새를 말하죠. 발음 들어보세요. Hummingbird, hummingbird. humming이라는 거는 윙윙거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벌새가 날개짓할 때 워낙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Humming, humming. 이번에는 bill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Bill, bill. 고지서, 청구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원래 뜻은 새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발음 들어보세요. Bill, bill. 특히 길쭉하고 납작한 불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펜에 잉크를 찍어서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런 행동이 새의 부리로 이렇게 콕콕 찍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새의 부리 빌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이제 서명을 한 거, 그래서 이제 문서라는 뜻이 됐고 이제 각종 비슷한 뜻이 된 거죠. 이번에는 beak입니다. 새의 부리라는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Beak, beak. 크고 뾰족한 코라고 하죠.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빌과 비크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새의 특징이죠. 다른 동물들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 bird와 bill, beak가 연관된 단어가 됩니다. 이번에는 spoonbill입니다. 저새라는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Spoonbill, spoonbill. 이렇게 부리가 스푼처럼 널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푼빌이라고 하죠. 이번에는 billiards입니다. 당구라는 뜻이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Billiards, billiards. 참고로 풀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풀은 수영장인데요.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보통 돼 있거든요. 녹색도 있고. 수영장 모양은 네모나고 색깔도 그래서 수영장이라는 뜻의 풀로도 씁니다. 당구 칠때 새가 부리로 이렇게 쪼듯이 이렇게 턱 치잖아요. 그래서 빌에서 파생돼서 빌리얼스 하면 당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버드와 관련 있는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